뒤에 보면 밀가루 57%, 막걸리 18.7%. 느린 막 죄송합니다. 자꾸 트름을 해서 느린 마을 막걸리로 반죽해서 고소하고 바삭한 맛 해서 빨리 먹어보겠습니다. 알코올 성분 0.0%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런 팔 모양이 어색하구만.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바본가? 왜 그러지? 원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.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. 자기 여기 이렇게 묻었어요. 점처럼. 저 수염 났어요. 수염처럼. 살이 남자였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되게 익숙한데 낯선 맛이에요. 양파. 아, 오리지널인데. 아니, 표현하자면 뽀빠이. 뽀빠이. 뽀빠이 과자에 좀 더 부드럽고 크고 그런 느낌인데. 그런 맛. 그 일단 막걸리 맛은 아예 안 나고요. 안 난다고 봐도 되죠, 이 정도면. 막걸리 맛은 아예 안 나고. 그 여러분들 그 문구점에서도 파나? 슈퍼 보면 꽈배기 과자 엄청 큰 거 있잖아요. 막 이만한 꽈배기 과자. 그거에 살짝 눅눅한 버전. 눅눅하면 살짝 저는 양파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. 눅눅하다기보다 덜 바삭한? 부드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?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씹을 땐 바삭한데 부서지는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. 아 맞아, 마늘 맛이구나. 양파가 아니라 겉마늘 분말이 들어가네. 케이크로 들어갔어. 아 이거 딸기였습니다. 딸기랑 같이 먹으면 이것도 맛있지 않을까요? 딸기 맛밖에 안 맛있네 딸기가. 그 불량식품 꽈배기에 난 뽀빠이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. 아 맞네. 그렇게 치면 딱 맞습니다. 건강한 뽀빠이 맛. 단맛이 하나도 없고. 아 뽀빠이가 원래 단맛이 없나? 비슷해요. 맛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한데 맛은 조금 달라요. 좀 더 건강한 맛. 건강한 큰 뽀빠이 맛. 이거 아까 몇 봉지 있었지? 다섯 봉지인가 여섯 봉지. 세 종류 두 봉지씩 아니었어요? 아니요 세 종류인데 221이었어요. 아 221 그렇게 다섯 봉지에 3,990원? 그러면 비싸네. 800원 좀 넘는 거죠. 비싸다. 아닌데? 양이 그렇게 적진 않아서. 그런데 뭔가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닌? 막걸리 안주로 하면 괜찮으려나? 아니요. 뭔가 좀 애매합니다. 차라리 두부 과자를 사 먹는 게.
주섬주섬 먹는. 끊임없이.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 그런 맛입니다. 왜요? 건강한 뽀빠이. 별사탕 우유 뽀빠이. 맛없는 게 건강하기까지. 이거 정말. 모레 시험이에요? 모레 시험이면 금요일. 아니 드립하려고 했죠. 드립하려고 했어. 모레 시험이면 자갈 시험은 없는지. 미안해요. 망설이는 순간 지금 실패 아니야? 아 맞네. 바로 거침없이 해야 되는 다음부터는 자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늪 시험은 없나요? 이러려다가 늪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요. 오늘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니까 캐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